이 뒤돌려치기가 들어갑니다. 강지은 선수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요. 동점. 내공과 일목적 구간의 각도가 네. 아주 어려웠어요. 정말 얇은 두께. 네. 최대한 많은 회전으로 지금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6-6 동점. 돌리기로 선택을 했네요. 자,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회전량 들어갑니다. 네. 네, 오늘 앞돌리기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앞돌리기로 강지은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정말 강지은 선수 놓친 공도 많았지만 두께나 회전 선택이 굉장히 좋죠. 네, 강지은 선수가 사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시즌이 계속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이제 좀 투박하더라도 공격적인 스타일이었는데 네. 여기서 행운의 득점까지. 네. 지금은 이제 점점 네. 섬세해지는 강지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너무 그렇지만 이제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다 보면 네. 자신의 템포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여기 키스가 있었는데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연속 3점 성공합니다. 상당히 큰 행운의 득점 네. 나왔습니다. 자, 대회전. 네. 진행 좋아요. 힘을 잘 실어줬던 강지은. 4점. 연속 4점. 강력하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큐를 또 약간 세워줬는데도 힘이 잘 실렸네요. 네. 큐를 세워줬기 때문에 두께에 맞춰내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네. 아주 공략이 잘 됐습니다. 되돌리기 부드럽게 네. 또 성공하는 강지은. 장타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점 세트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강지은 선수 충분히 스롱피아비 상대할 만한 그런 경기력인데요. 네, 오늘 뭐 결승전 장기전이죠. 네. 상당히 긴 세트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첫 세트부터 두 선수 상당히 에너지 소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타임아웃. 과연 강지은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배치가 까다롭죠. 오늘 앞돌리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자, 앞돌리기. 맞춰냈는데 네. 너무 네. 얇은 두께 맞았네요. 뭐 진행으로 봐선 너무 얇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이제 회전을 빼고 두께를 맞춰내다 보니까 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께 이건 정확하게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요. 그렇습니다.